친구 왜 연락이 없지? 응? 안 봐도 흔하지. 어디선가 떨고 있겠지. 왕년에 나처럼. 세상에 말이다. 아무리 통 큰 놈이라고 해도 이 남을 상하게 하고 웃는 놈은 없는 법이여. 두려울 것이구만. 내가 말이여,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? 그런 말이여, 언제나 이 두려움을 얼굴에 내비치는 거여. 그리고는 곧 그 두려움을 이겨버리지. 걱정하지 마라. 곧 올 것인께. 어떻게 그렇게 장담해? 응? 어, 나한테 지금 빚이 있거든. 그놈은 빚지고는 못 사는 놈이오. 승질 내다가도 빚 얘기만 하면 꼬랑지를 완전히 말아본다. 그 빚 백원원한테 받았잖아. 너 웃긴다잉. 에? 그 돈은 말이여, 백원원이 나한테 친구를 잡아달라고 준 돈이지. 친구 빚을 갚아준 돈은 아니란 말이야. 그 돈 따로, 이 돈 따로. 내 말이 뭔 말인지 알겠어? 대단해. 난 자기가 조금이나마 친구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. 물론 좋아하지. 하지만 돈만큼 안 좋아해. 나는 그놈을 돈 주고 샀어. 샀으니까 돈만큼 부려 먹어야지. 응? 나 갔다 올게. 이제 이 20가구도 안 남았습니다. 하지만 이 만만히 볼 게 아닌 게 아주 골수들만 남은 셈이거든요. 걔 중에 나리 그 집에서 죽어나가겠다는 사람도 있는 지경입니다. 예. 예. 어떻게 하면 좋겠나? 아따, 다 하시면서 뭘 무릎쌓고 오십니까? 이번 일은 아주 중요해. 여기서 만약 우리가 시간을 더 주면 저쪽 박선생 지역에도 영향이 있어. 어쩔 건가? 고래들 모아갖고 아작을 내버려야죠. 잔인하게 할 생각입니다. 저기 저 경찰들이나 막아주십시오. 한 번에 끝내게. 돈 아끼지 말고 애들 열어 풀어. 저, 니 혼자 저기 말입니다.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. 애기도 그 정도 올게요. 이거 옷 사입어라. 이 지팡이는 별도로 내가 너한테 주는 보너스다. 아, 그리고 내가 너 있던 요정에도 전화해 두었다.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당부해 두었어. 잘하셨어요. 하, 준심아, 난 말이다. 이 동네가 부쩍 살기가 싫어진다. 이 뭐랄까 말이야. 이 동네가 터가 좀 이상해요. 어? 이 여자들이 이 동네만 오면 핫가닥 뒤집히는 게 말이야. 터가 안 좋은가 싶어. 너 우리 진녀 봤니? 그럼 화날 때 봤니? 걔 화날 때 얼굴 한번 봐라. 얘 코끝이 바닥 쓰는 게 말이야. 완전 지혜야. 난 정말 세상에 정말 너 하나 딱 안 무섭다. 근데 너도 이제 무서워지려고 그래. 너 눈에 신자가 보이게 나 보지 마라. 나 울렁증 생긴다. 어, 그리고 말이야. 절대로 너 여기서 오래 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. 우리는 같이 이 동네 뜨는 거야. 응? 나 들어가 봐야 하니까 그만하세요. 그럴까? 아찌, 그 자꾸 좀 잠그면 안 돼? 어? 아니 이게 왜 열렸나?